발솜입니다. 세계 스트리밍 영상 시장을 압도하는 플랫폼 넷플릭스. 그 안에서도 최고의 프로그램인 오징어 게임을 만든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 외에도 넷플릭스 최고 시청률 순위 안에 수많은 작품을 오리고 있는 우리나라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드라마 장르에서 최고를 찍은 것도 우리나라이지만 대본이 없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우리말로 리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넷플릭스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죠.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표현처럼 넷플릭스 비영어권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던 최초의 리얼리티 예능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바로 그 프로그램 피지컬 100의 시즌2 공개에 지금 전세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넷플릭스 사상 최초의 리얼리티 시리즈는 바로 피지컬 100이었다면서 피지컬 100이 시즌2 언더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피트니스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에게 재미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시청자들도 섭렵하는 정말 재미있고 깔끔한 컨셉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시즌2에 참여하라는 기사였습니다. 실제 피지컬 100이 지난해 공개되었을 당시 비영어권 TV 시리즈 1위는 물론 2023년 상반기 글로벌 TV쇼 1위까지 등극하였기에 시즌2를 고대하던 전세계 수많은 시청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반가운 시즌2는 없었을 텐데요. 그런 기대감은 시즌2가 지난주에 공개되자마자 증명되었습니다. 스트리밍 순위 매체 플릭스 패트롤 기준으로 피지컬 100 시즌2는 영어권을 포함한 전체 순위에서 전세계 3위로 바로 직행해버린 것인데요. 또한 무려 90개가 넘는 국가 순위에서 탑10에 진입하여 순항 중인 상황입니다. 보통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독주를 하면서 퍼져나가는 우리나라 드라마 콘텐츠들과는 좀 다르게 피지컬 100 시즌2는 정말 다양한 대륙에서 인기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특징이 보이는데요. 프랑스 매체 퓨어미디어는 피지컬 100을 두고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가장 중독성 강한 프로그램 중 하나라면서 이제 그 시즌2가 공개되었고 이 강렬한 한국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즌은 오늘날까지도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남아있다면서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리얼리티쇼 제작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극찬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매체 테크레이더 또한 피지컬 100은 역사상 가장 강렬한 피트니스 프로그램이라면서 국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 프로그램이 다시 돌아온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피지컬 100이 좋은 이유는 전제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이란 기사는 럭비 선수와 격투가, 보디빌더, 특수부대 및 응급요원에 이르기까지 피트니스 세계에서 기술과 명성을 가진 100명의 참가자가 등장하여 체형, 성별에 상관없이 단 한 명의 경쟁자가 남을 때까지 승부를 겨룬다는 점에서 원초적인 매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컨셉은 미국에서도 있었고 리얼리티 TV 영역에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피지컬 100 시즌1에 차별화되는 매력은 오징어 게임과 같은 디스토피아적인 미학과 해변, 정글 등의 테마가 있는 경기장과 격투장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은 시즌2의 첫 퀘스트에서부터 다시 드러났다는 기사는 놀랍도록 단순한 종목이 첫 퀘스트였지만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러닝머신을 많이 사용해본 사람이라면 저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면서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최고의 고통을 인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선수들에게는 최악의 고통을 선사했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매체들도 이미 예고편으로 선공개된 바 있는 시즌2의 첫 퀘스트부터 보기만 해도 끔찍한 고통을 참가자들에게 선사하여 그들을 피지컬적 한계로 몰아붙인다는 점에서 시즌1보다 시청자들을 더욱더 흥분시킨다는 이야기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특히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은 이번 시즌2의 테마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즌1의 경우는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영감을 받아 테마를 잡았지만 이번에는 언더그라운드라는 부제에 맞게 지하 광산을 컨셉으로 하기 위해 구석구석에 거미줄까지 설치할 정도로 영화적 느낌도 가미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세트장 규모도 시즌1 대비 1.5배나 더 크게 제작하여 축구장 3개 규모에 덤프트럭 60대 분량의 모래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는데요. 기사는 이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실제로 1900년대 중반 지하 광산을 컨셉으로 채석장까지 만들었다는 부분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시즌1에 이어 시즌2의 참가자들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시즌1에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추성훈 파이터가 노익장을 선보이며 화제성을 불러일으켰다면 이번 시즌에서는 UFC 세계 랭킹 6위까지 차지한 바 있는 김동현 파이터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예능인으로서 더 유명해진 그이지만 그는 세계적 기준에서는 정말 강력한 리얼 파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매체 콜라이더는 피지컬 100 시즌2에는 눈에 띄는 참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MMA 파이터 스턴건 김동현이 있다면서 41세인 그는 최초의 한국 출신 UFC 선수로서 전적 22승 4패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고 옥타곤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한국인이기도 했다 소개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스턴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김동현이지만 한국에서는 그가 매미라는 또 다른 별명으로 불리고 있음도 소개한 매체는 실제 데스매치에서 그는 강력한 테크닉을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즌1 참가자였던 추성훈 파이터를 언급하며 이번 시즌은 김동현 파이터의 등장만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실제 전세계 시청자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난 항상 김동현이 그냥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진지한 표정을 하면 다른 사람 같아 보여. 김동현, 그는 내 존경심을 얻었어. 난 그가 단지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그는 매우 다르다. 그는 실제 MMA 파이터야. 멋진 쇼. 그는 완벽한 네이키드 초크를 걸었어. 이게 MMA 경기였다면 거는 순간 바로 경기 끝났을 거야. 예능에 피지컬배까지 장악한 김동현. 난 이 리얼리티 쇼가 너무 좋다. 시청할 가치가 있어. 벌써 시즌2가 다 공개되기를 기다리고 있어. 아름답고 열심히 하는 참가자들이 많다. 난 이번 시즌2가 시즌1만큼 좋을 것이라고 미리 말할 수 있다. 공을 놓고 버리는 데스매치는 말 그대로 보는 내내 숨을 참게 만들었어. 이 쇼는 역대 가장 흥미로운 쇼 중 하나야. 우린 이런 쇼를 더 많이 원해. 간식이랑 탄산음료, 카페인 잔뜩 먹으면서 이거나 봐야 되겠다. 이번 시즌 보면서 헬스장 회원 등록하고 헬스장을 다녔다. 다시 의욕을 가질 시간. 방금 3화를 봤어. 이런 젠장. 입이 반쯤 벌어졌어. 이 게임쇼는 미쳤다. 수백 대의 기계 정말 훌륭해. 어제 이거 4화까지 다 몰아보느라 헬스장 가는 걸 빼먹었어. 이 얼마나 역설적인가. 저 러닝머신 이름이 뭐야? 하나 갖고 싶다. 이제 지난 시즌처럼 결승전을 망치지 않도록 노력하자. 마지막 시청자 반응처럼 지난 시즌 결승전의 공정성 논란을 시청자들은 잊지 않고 있는데요. 엄청난 인기를 얻었음에도 5개티로 남았던 바로 그런 문제가 이번 시즌2에서는 결코 없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죠. 그리고 피지컬백 시즌2 역시 큰 화제성과 인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편집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스포츠 및 디지털 전문 매체 덱서토는 피지컬백 시즌1의 대성공 이후 시즌2가 큰 기대를 모았고 현재까지 4개의 에피소드가 공개된 시점인데 팬들은 매 경기마다 누가 승리할지 예측하는데 푹 빠져있지만 시즌1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화제성이 있는 선수들은 길게 모든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나머지 참가자들의 경우 10초에서 20초로 빠르게 넘기는 편집이 아쉽다 지적했습니다. 100명의 참가자 중에 50명이 탈락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이 시리즈의 스토리라인이 불균형한 것 같다고 느껴진다는 매체는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인물들의 경기 내용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버려 이 부분을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참가자들의 분량이 아쉽다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기 전에 3-4개의 리액션 반응을 자꾸 보여주고 슬로우 모션을 거는 부분 등이 거슬린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미있다는 평가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스포츠 예능들의 편집 방식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즐겨보던 축구 예능에서는 공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는 장면을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그 이전 장면만 수도 없이 돌려서 몇 분을 끌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골이 안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바람에 너무 허무해서 그때부터 살짝 짜증나 띄엄띄엄 보거나 그냥 빠르게 넘겨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적당히 사용되면 더 긴장감도 배가 시키고 좋을 수 있는 편집이지만 아마 해외 시청자들이 지적한 부분도 그것이 너무 과했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극히 일부이고 시청률이 말해주고 있다시피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그렇고 해외 시청자들의 댓글들을 봐도 그렇고 기대했던 것만큼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다는 반응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요. 피지컬백이 시즌1에서의 결점을 보완하고 이번엔 더 높은 인기를 얻어 시즌3까지 제작되며 계속 흥행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